다이나믹입니다. 여기 삼각이 표가 있어요. 삼각이 표에서 탄젠트 90도는 무한이라고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기 직각 사각형이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점 ABC를 놓고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니 3분의 12분의 3분의 AB가 되고 사인은 3분의 20분의 3분의 AB, 코사인은 3분의 AC분의 3분의 1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인과 코사인을 번분수형 들어두면 코사인 θ분의 사인 θ는 3분의 AC분의 3분의 BC분의 3분의 AC분의 3분의 AB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모와 분자의 똑같은 수를 곱해도 그 분수는 같으니 분모와 분자의 각각 3분 AC를 곱해주면 코사인 θ분의 사인 θ는 3분 12분의 3분 AB. 이 사실을 통해 탄젠트 θ는 코사인 θ분의 사인 θ가 되고 다시 직각사각형으로 돌아가 보면 세타가 90에 가까워질수록, 즉 탄젠트 90에 가까워질수록 밑변인 x는 0에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밑변을 n으로 둔다면 탄젠트는 3분 12분의 3분 AB이기에 탄젠트 90인 상태에서는 3분 AB를 1로 가정하고 3분 12는 0에 무수히 가까워져서 n분의 1인데 단 여기서 n은 무수히 가까워진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n이 만약 10이라면 10분의 1로 0.1이 되고 n이 만약 5라면 0.2가 되고 점점 늘어나죠. n이 1이라면 1이 되고 n이 0.1이라면 10이 되고 여기서 n이 0에 가까워질수록 값이 커진다는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즉 n은 무수히 0에 가까워지는데 n이 무수히 0에 가까워질수록 분수의 값은 커진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분수는 무수히 커지게 되고 탄젠트 90도는 무수히 커지고 있는 상태, 즉 무한이 됩니다.